5분만에 뚝딱 가성비는 현관 인테리어 꾸미기. 구독, 좋아요는 호박내기에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호박내입니다. 이곳은 저희 집 현관인데요, 제가 현관을 리폼을 하느라고 했는데 벽 페인트 칠, 눈 페인트, 그리고 이렇게 가구 페인트까지 다 했는데 문제는 이 바로 타일입니다. 이 타일이 오래된 타일이라서 줄눈을 채우긴 했지만 현관이 좀 뭐 어두운 것 같아서 타일을 덧방하기엔 너무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자르는 기계도 사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코일 매트를 깔아보기로 했습니다. 올해도 춥지 않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다만 이제 청소할 때 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낱개로 뜯어가지고 닦아주거나 말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단점 외에는 코일 매트가 저는 편하더라고요. 요거는 타일 매트인데요. 이 타일 매트는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물 청소가 가능합니다. 물 청소라고 해서 물을 쫙 뿌리고 뭐 청소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물티슈로 닦아낼 수가 있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단점 하나는 겨울에 춥습니다. 저희는 특히 아파트 1층이라서 겨울에 추운데 이 타일 코일 매트는 이게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. 그리고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. 또 하나의 베란다 바닥재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LG LX 하우시스의 데크입니다. 이 데크는 하나하나씩 낮장으로 깔아주는 건데요. 이거의 장점은 물청소가 가능해요. 그래서 물을 쫙 뿌리고 청소하고 말려주면 됩니다. 대신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물청소를 흥건하게 해놓고 말리지 않으면 이 나무 위쪽이 나무 바닥재이기 때문에 나무가 일어날 수가 있고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관리를 조금 꼼꼼하게 해야 한다. 물론 이렇게 물청소하고 문을 열어서 닦아준 다음에 환기를 시키면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현관은 뭐가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는 코일 매트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는 한 판으로 해도 되고 두 판으로 해도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드러내고 물청소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씌우면 되니까 코일 매트를 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코일 매트를 한번 깔아오겠습니다. 그냥 깔끔한 화이트 색깔에 포인트가 있는 거 주문했거든요. 산뜻한 것도 많이 있어서 색깔 있는 거 주문할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냥 저는 깔끔한 스타일로 주문을 했습니다. 요거예요. 요거 어때요? 그냥 깔끔하죠? 그러니까 저희 집의 바닥재 색깔과 비슷한 그런 색상으로 준비했어요. 저희 바닥재가 그냥 하얀색이잖아요. 여기에 약간의 포인트만 준 걸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요거를 이제 깔게 되면 이 여기가 딱 반으로 나눠져 왔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를 부착시키면 하나처럼 보이니까 두 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주문할 때 사이즈를 요청해서 사이즈를 비슷하게 주면 그거에 맞춰서 롤로 오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반반 나눠 가지고 설치해 볼게요. 이렇게. 어? 이렇게. 어머. 아, 이렇게. 아, 요 끝을 맞추겠다. 어디 조금 맞추나? 조금 맞추나? 조금 맞추나? 이쪽이 붙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맞춰야 하나의 판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쪽을 잘라줘야 되겠네. 모서리 부분의 재단이 제일 중요한데요. 이 코일 밑의 특성상 약간의 짧게 자르면 마이너스가 생겨요. 그래서 약간 오버 모자르게 자르면 안 되고 남게 잘라야
끼어 맞추면 어느 정도 끼어 맞춰줍니다.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해서 끼어 맞춰 볼게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자르기가 쉽습니다. 수평, 수직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듯하게 자르고 싶을 때 이 선을 따라서 자르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. 유의해야 될 거는 조금 넘치게 잘라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. 모자라게 자를 경우에는 진짜 보기가 안 이쁘거든요.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자르는 게 포인트입니다.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이거보다 약간 1mm 더 바깥쪽으로 자르면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딱 맞춰 자른다는 생각 말고 약간 여유있게 자른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오, 저는 거의 딱 맞췄네요. 오, 저 지워야겠다. 마이갓이. 전 한 번에 딱 맞췄습니다. 마무리했습니다. 어때요? 화사해졌죠? 마음에 쏙 듭니다. 요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. 현관 바닥 인테리어 패턴 코일 매트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봤습니다. 화이트한 색상이 저희 집 바닥재와 잘 맞아서 골랐는데요. 무난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. 빠르게 깔끔하게 현관 바닥을 꾸미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래서 벽지 페인팅, 가구 페인팅, 천정 페인팅, 그리고 옆에 타일까지 현관문 페인팅까지 해서 이렇게 현관 인테리어 꾸며봅니다. 저는 다음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여러분 안녕!